안녕하십니까.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어요. IT 테크 유튜버 에이트님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유, 너무 미남이세요. 영상으로만 보다가 팬이어가지고 이번에 같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 셀카 앱 어떤 게 좀 잘 나오고 어떻게 보면 잘 보정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셀카 앱처럼 변하려면 어떤 시술을 하면 도움이 될지 이런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해요. 자, 보통 그 셀카 어플들은 뭘 많이 쓰나요? 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소다랑 유라이크 정도만 사용을 해요. 대부분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기본 카메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 인스타그램 그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궁금합니다. 저 인스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맨날 영상이랑 사진을 올렸다가 이게 아니야 지우고 올렸다가 지우고 하고 있거든요. 사실 원본 올리시는 분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소다로 많이 올리고 있어요. 기본으로 찍어서 보정하는 경우보다는 인스타용은 소다나 유라이크. 네, 그렇죠. 그럼 오늘 소다, 유라이크, 기본 앱 세 가지를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세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제가 원하는 입맛대로 보정을 했을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뭐 기간이나 이용이나 어떤 시술이 필요할지 한번 이런 거를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으로 한번 제가 여러 가지 사진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본 카메라로 하나 찍을 거고, 그 다음에 소다, 그 다음에 유라이크로도 한번 찍어보도록 할 겁니다. 어, 잘생기셨다. 완전 정면샷으로 한번 찍어볼게요. 바로 깎이는 거 맞죠? 네네. 근데 조금 이따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본 카메라인가요? 네, 지금 기본 카메라. 에이트님은 인간적으로 보정을 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거 아니에요. 뭐 기본 카메라만으로도 선생님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아름답더니 너무 띄워주셔서 그러는데, 사실 저는 볼 때마다 이 멈춰있는 사진 볼 때는 너무 민망해요. 사실 지금 어떤 게 좀 나는 컴플렉스다 이런 게 있으세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저는 일단 팔자가 좀 가장 많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광대. 광대는 좀 크세요? 웃고 있지만 광대가 좀 있는 편이고. 불만 없으시죠? 아니 그렇지 않고. 불만 없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고 사실 이게 지금 조명이 좀 좋아가지고 여기가 좀 밝게 나왔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제가 피부톤이 어두운 편이에요. 약간 지금 요 사진에서 또 살짝 밝게 나와가지고 이걸 얘기를 말씀드릴까 말까 해가지고 얘기를 안 했던 거고, 사실 피부톤도 조금 보정을 하고 싶습니다. 얼굴 저랑 바꾸실래요?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팔자가 많이 흐려졌네요, 진짜. 네, 지금 이거는 이제 팔자 완전히 100으로 놓고서 보정을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고요. 아, 일단 설정법부터 잠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잠시 이 찍은 사진 어플로 들어가서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마 처음 시작할 때 이 어플에 이 스마트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자기 얼굴에 따라서 이 얼굴형을 조금 바꿔주는 자동으로 그런 기능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베이비형이라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항상 20까지는 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설정들도 저에 맞게 다 맞춘 거예요. 팔자주름 같은 경우에는 항상 100. 팔자는 진짜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하고서 저는 어플을 사용을 해요. 팔자가 내가 컴플렉스라서 뭔가 시술로서 뭔가 좋아지더라도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데 다만 내 그 단점이 굉장히 크고 컴플렉스가 심하면 잃을 것도 생각하면서 시술을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에이트님은 팔자 주름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니고 맞아요. 또 광대에 있는 이 근육이 크다 보니까 요거 때문에 아래가 그늘이 더 보이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사실 에이트 님이 가만히 있어도 잘생겼지만 웃을 때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웃을 때 내 얼굴이 멋있는 표정 이렇게 지을 때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특히 이제 얼굴을 먹고 사는 직업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아, 맞아요? 이제 됐죠. 아, 댓글이 아니. 아, 그렇게 쉽게 인정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을 때는 조금씩 하는 것도 그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설정법대로 찍었던 사진이 바로 요 녀석인데요. 아, 귀엽네요. 사실 여기만 해도 이제 제가 아닌 게 돼버리죠, 사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원본에서 이렇게 보정된 사진으로 왔을 때 제가 좀 원하는 그런 얼굴인 것 같아서 이렇게 한다면 필러 어떻게 들어가요? 아, 실례요. 팔자는 필러 조금 하면 좋으실 것 같고 아직 어리시기도 하고 얼굴에 살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처짐이 남들보다 많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나중에 처지시면 그때는 리프팅이나 이런 것도 하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처지지 말라고 슈링크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시면은 그거는 지금 젊음과 귀여움을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한창 또 예쁜 나의 예쁜 모습을 인스타에서 많이 즐기시고 또 한 2, 3년쯤 지나면은 또 약간 자연스러운 얼굴들이 또 인기를 더 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한참
얼굴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네, 얼굴을 그렇죠. 한번 뭔가 잘못되고 나면 네. 나중에 복원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또 그 고통이 심하잖아요. 네네. 사진이야 뭐 좀 어색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색하게 아~ 하죠 뭐. 네. 그러니까 원판을 바꾸는 것보다는 일단은 보정을 통해서 네네, 우리 SNS 네네. 활동을 하자. 네네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모공은 아까 이렇게 하셨는데 네. 모공이 많으신 분들은 지성이시기도 하고 여드름 흉터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런 경우는 여드름 흉터는 치료가 좀 어느 정도 보람차요.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페인 네. 그런 흉터들은 저도 여섯 번 정도 치료를 했는데 네네. 치료하면 할수록 지금은 네. 괜찮잖아요. 진짜 아예 몰랐어요. 네, 저 엄청 울퉁불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점점 좋아지는데 모공은 네. 치료가 그렇게 잘 되지 않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약간 병원에서는 약간 희망 고문을 조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이런 시술하면 모공이 좋아지겠지, 저런 시술하면 모공 좋아지겠지. 물론 좋아지는데 조금 좋아져요. 우리가 피부가 되게 좋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피부가 건성이시거든요. 아 네네. 여자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그 피부가 되려면 죄송한데 좀 타고나야 돼요. 아 죄송해요. 저한테 저도 못 타고났지만 타고나야 네. 돼서 이런 보정 어플로 얻을 수는 있는데 네. 시술로 얻으려면 몸과 고통과 시간과 뭐 이런 괴로움을 겪는데 그만큼 노력의 보상을 잘 못 받기 때문에 네. 모공은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는 게 좋겠어요. 네, 지금까지는 이제 소다 어플의 보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유라이크 어플은 어떻게 지켰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불터치가 들어갔어요. 아까 메이크업을 거의 뺀 것 같은데 네, 약간 이렇게 예. 들어가 버렸어요. 보니까 네. 소다가 괜찮아 보이네요. 소다가.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유라이크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고 저는 네. 소다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게 본능적으로 저도 알았나 봐요. 아, 네. 이게. 네. 자 이렇게 각 어플별로 보정이 어떻게 되는지 사진이 어떻게 찍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갤럭시 기본캠과 아이폰에 있는 기본캠 한번 서로 비교하면서 어떻게 찍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더 잘 찍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오! 너무 칙칙해요. 아이폰 카메라를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네.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이게 지금 여기랑 네. 여기랑 네. 되게 많이 다르죠. 그래서 네. 저는 약간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니 아이폰으로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많죠 많죠. 그분들 되게 예쁘시고 잘생기셨잖아요. 아 그런가 봐요. 그분들은 그럼 얼마나 넘사벽이시군요 그분들은. 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깜짝 놀랐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약간 아이폰으로는 잘 안 찍게 돼요. 그래도 오늘은 좀 비교를 위해서 한번 전면샷을 한번 찍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 이게 아 네 아, 서운하게 만드네요 아이폰이. 아, 진짜 많이 서운해요. 아, 모공 모공. 아 진짜 역시 미남이시긴 한데 네. 서운함이 좀 느껴질 네, 수 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심지어 머리카락도 뭔가 다르게 느껴지고. 여러분 오늘 영상의 결론은 아이폰으로 잘 나오신 분들은 넘사벽이다. 아... 자 이제 갤럭시의 셀카랑 한번 아이폰의 셀카를 한번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팔자 주름도 훨씬 진하게 보이고 네. 데뷔도 정말 진하고 모공도 그렇고 여러분 제 피부톤도 보이시죠? 제가 괜히 톤업을 계속 항상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입술도 팽팽했다가 여기서 울퉁불퉁한 느낌. 네. 아, 아름답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네네. 사실 실제 모습은 조금 더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폰에서 갤럭시처럼 되려면은 그럼 뭔가 받아야 될 만한 뭐 시술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근데 이제 일단 에이트님처럼 좀 젊고 이런 네. 분들이 네. 피부톤이 이렇게 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나이를 먹으면 조금씩 얼굴이 누래져요. 그냥 색소가 없어도 애기들 보면 좀 뽀얗잖아요. 네. 근데 어른들 보면 또는 옛날에 나보다 지금의 내가 네. 점점점 누래지고 어두워지는데 네. 피부가 물을 품을 수 있는 구조물들을 자꾸 잃어버려서 점점 누래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좋은 팩이나 수분크림을 바르거나 아니면 목욕을 길게 하고 나오면 좀 뽀얘졌다가 목욕탕에서 나오면 좀 뽀얗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몇 시간 못 가서 다시 누래지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동안 시술들이 있는데 그런 게 리쥬란이라든지 물광주사라든지 PRP라든지 연어주사라든지 이런 아. 동안 시술 주사들이 있어요. 그게 아름닥터님께서 말씀하신 2단계. 아 예, 동안 클래스 2단계. 네. 네. 아, 진짜 보셨네요. 진짜 거의 다 봤어요. 거의 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네. 팔자가 조금 사라지려면 네. 얼굴이 처져서 팔자 주름이 있는 분들은 리프팅도 필요해요. 근데 네. 에이트님은 처짐이 사실 별로 없어요. 사실 처질 나이도 아~ 아니고 얼굴에 살이 많지 않아서 빨리 처지진 않아요. 그럴 때는 코 옆에 이렇게 들어간 곳에 뭔가 채워주면 좋은데 재료는
지방이 될 수도 있고 실리콘이 될 수도 있고 스컬트라가 될 수도 있고 뭐 안 녹는 필러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뭐 이동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든다든지 했을 때 수정이 쉬운 녹는 필러, 히알루론산 필러를 하는 게 제일 뭐랄까 무난한 재료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아이폰도 장점이 있네요. 애교살이 되게 진하게 보이네요. 아 그러네요. 여기는 그늘을 다 갤럭시는 다 그늘을 밀어버리다 보니까 아. 애교가 흐려졌고 네. 그래서 좀 덜 웃어 보여요. 애교가 진하지 않기 아, 때문에 네. 팔자도 진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덜 웃어 보이고 약간 가식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폰은 이런 그늘을 가감 없이 표현하다 보니까 네. 더 웃고 있다. 똑같이 비슷한 표정인데도 아. 더 웃고 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앱에서든 실제 얼굴에서든 그늘 주름 이런 게 꼭 네. 마이너스만은 아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확실히 전문가가 보는 입장에서는 보는 눈이 다르신 것 같아요. 확실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트님을 모시고 셀카 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정말 큰 도움이 됐고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IT랑 테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그 에이트님 채널도 많이 가서 봐주시고요. 에이트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